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빌립의 변화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도마에 이어서 오늘 이제 빌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게 도마 다음에 빌립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는 도마나 빌립 이 두 제자는 특이하게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제자 목록 외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없어요. 도마도 그렇고 오늘 얘기하는 빌립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는 두 제자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나 빌립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요한복음 기록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빌립에 대한 얘기도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도마와 빌립이 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빌립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은, 도마는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 뭐 믿음 없는 제자, 좀 오해한 부분이 많은데 생각 외로 훌륭한 제자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빌립은 좀 반대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제자 서열로 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음에 다섯 번째 랭크되는 제자가 빌립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서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안타깝게 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빌립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마는 의외로 예수님을 흡족하게 했던 제자라면 빌립은 의외로 예수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제자가 이 빌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빌립에 대하여 예수님은 참 기대가 크셨거든요. 굉장히 또 좋게 보셨어요. 그리고 큰 일꾼으로 키우기를 예수님은 나름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움만 남긴 제자였다. 자, 이것이 오늘 살펴볼 빌립이 지난주 도마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네 개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말씀. 자, 첫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빌립 이야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라는 표현이에요. 자, 언뜻 우리말로 표현으로 느낌은, 아, 우연히 그냥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우연찮게 만났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굿뉴스 바이블이나 예루살렘 바이블이나 NIV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여기 나가려 하시다가의 동사가 decided, 결정하셨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정했다. 이 말은 뭐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로 가셨다. 누구 만나기 위해서? 빌립 만나기 위해서.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신 것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도 굳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된 것도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 전도하시려고 여리고를 일부러 작정하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빌립을 제자로 부르실 생각을 가지고 디사이드 마음에 결정하시고 그렇게 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가 두 명이 있는데 요한과 안드레예요. 근데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침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추천을 해준 거예요. 토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추천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케이스가 요한과 안드레예요. 그 중에 안드레는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얼른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형님 형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침례완 선생님의 소개로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형님도 와서 예수님 같이 제자가 되기로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따라와가지고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제자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요한의 소개로 제자가 됐고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로 제자가 됐다. 이게 1빠따, 2빠따, 3빠따 요 세 명은 예수님이 직접 뭘 선택해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제자가 된 빌립은 누구의 소개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딱 지목하여 너 내 제자가 돼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이에요. 오늘 그게 본문에 나를 따르라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하시고 가다가 만나셔서 빌립을 초대하셔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빌립의 어떤 점이 그렇게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실 만큼 좋은 친구여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이렇게 해봤는데 아, 이래서 그러셨을 수 있겠구나. 몇 가지 이유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44절입니다.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아하, 자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 명 누구죠? 요한, 안드레, 베드로가 다 벳세다 사람인데 마침 빌립도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팀워크를 이루는데 너무 좋겠다. 서로 다 아는 사람이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팀워크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질적인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는 좀 아는 사람들끼리 오면 쉬우니까 아마 그래서 팀워크를 위해서 일단 뽑으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빌립은 45절에 보니까 나다나엘하고도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나다나엘에게 달려가는데 이 나다나엘은 미안하지만 벳세다 사람이 아니고요. 가나 사람이에요. 벳세다와 가나 사이는 35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딴 동네 사람도 친구로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친구는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한 동네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도 친하고 35km 떨어진 남의 동네 나다나엘하고도 친한 어우 얘는 아주 두루두루 친구 관계가 좋구나. 그게 여러분 제자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인간관계가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좀 관심이 있으셨구나. 두 번째는 빌립이 알고 보니까 성경 지식이 꽤 많아요.
자, 45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제안을 받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뭐죠? 그러니까 빌립은 벌써 뭐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모세 오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선지서들의 기록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성경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면 더 좋겠다. 자, 인간관계 너무 잘하지, 친구들 관계 잘하지, 성경 지식도 있지, 아, 그럼 못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 세 번째는 빌립이라는 이 이름 때문인데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유대 이름이 아니고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열두 제자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름인데, 자, 그러니까 이 빌립은 아마도 원래는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 때부터 어떤 사정 때문에 다른 헬라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빌립을 낳았겠죠. 이방 땅에서 낳았으니까 뭐 빌립이라고 외국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 갈릴리 지역도 정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그래서 빌립 가정도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을 거다. 그러니까 살기는 여기 살지만 이름은 외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어 하겠죠? 아람어 하겠죠? 헬라어도 할 줄 알겠죠? 적어도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줄 아는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조금 있고 그리고 외국어도 한두 개 할 줄 알아야 예수님의 복음을 확 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친구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추천에 의해서 받고 뭐 이력서 받아서 받고 체력검정에다가 필기시험에다가 면접시험 다 봤지만 빌립만큼은 그런 시험 하나도 없이 그냥 스카웃했어요. 나랑 같이 좀 일하자. 얼마나 빌립에 대한 기대가 커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고민하시고 뽑으신 제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스카웃하셨다. 그만큼 기대가 크셨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빌립은 계속 뺀돌뺀돌하게 계속 미적거리면서 뭔가 발을 못 붙이네. 이상하게 딱 마음을 못 붙여. 자, 43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으면 대부분 제자들 어떻게 하냐면 나 그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뭐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따르거나 이래야 되는데, 43절에는 전혀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확 쫓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고 나다나엘과 찾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나다나엘아,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잖아. 어머머머,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 비슷한 사람을 내가 오늘 봤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아니야, 아니야. 일단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을 다시 베사드로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임금님이십니다라고 나다나엘이 먼저 고백을 해버려요. 만나기는 빌립이 먼저 만났는데 소개받은 나다나엘이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빌립에게서 예수님은 고백이 먼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상한 친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니까 그건 좋지만 아, 이 친구 빌립은 나한테 고백을 안 하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서 좋았는데
뭔가 속시원한 결단을 하지 못했다. 요한이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요한은 예수님 곁에 늘 지근거리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 이 친구 예수님 마음을 어지간히 속썩였겠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빌립에 대하여 미안하지만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빌립은 그 절호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을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헬라 철학의 대표주자, 여러분 이 사람이 헬라에서 공부하고 자랐다 그랬잖아요. 헬라 철학의 대표주자면 이제 플라톤인데 그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데카르트로 이어지고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이 소위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라는 것이 있어요. 예컨대 몸과 영혼의 이분법,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 현상과 이데아의 이분법,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이분법, 그리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이분법. 이 플라톤 헬라 철학의 핵심이 이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 빌립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는 건 아는 거고 믿는 건 달라.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달라. 아니, 알긴 알아도 믿는 건 좀 생각해 봐야지.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좀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계속 미적거리고 계산해보고 재보는 습성이 빌립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암과 삶이 분리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의 능력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헬라 철학을 극복해야 돼요. 이 히브리적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빌립은 요거를 넘지 못했다. 그렇게 빌립은 확실한 고백도 없이 제자가 되고 보니 그 후로도 제자로서의 태도는 계속 미적 직언할 수밖에 없었고 머리 굴리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5절만 읽겠습니다. 5절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하루 종일 은혜 받고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좀 안 됐다 싶으셨던지 이 사람들 좀 뭘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먹일까를 고민하다가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요한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빌립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특별하죠? 아니 왜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빌립에게 물어봤을까? 예수님은 계속 지금 빌립에게 꽂혀 계신 거예요. 이 친구한테 고백을 못 들었거든.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 들었어야 되겠는데 들어야 썩었는데 지금까지 고백도 안 하고 미적지근하게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다니는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려.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번 더 고백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떡을 다 사서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빌립에게 는젓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내심 기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보리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으실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빌립이 말 한마디 고백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백해 주기를. 한마디만 해줘.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봤는데요. 왕의 신하도 고치셨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도 고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잖아요. 200데네르만 가져도 200데네르를 가져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면 충분히 이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 들으시려고. 그 고백 한마디 들으시려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돈 가져도 부족할걸요? 딱 거기까지. 누가 그걸 몰라서 묻냐고. 예수님도 다 계산이 있으시다고. 누가 그걸 계산하라고 질문했냐고. 누구는 계산기 없나? 나도 스마트폰 있어. 그런 거 계산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묻는 거는 그런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잖아. 고백 한마디를 해보란 말이야. 예수님, 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지만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은 좋지만 꼭 그 계산에 하나님의 역사도 좀 넣으시라.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 명을 출생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 6,200만 원이던데요. 자, 2억이 들거나 3억이 든다 칩시다. 그러면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 하나 낳아서 어떻게 내가 2억 3억을 마련하나 라는 생각만 계산에 있으면 애를 못 낳아요, 절대로.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셨으면 계산으로는 2억 6,200만 원이 나올 구멍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역이 있으실 테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영역이 있을 테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다 낳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 동의하시면 아멘. 어떻게 여러분의 계산만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도 있지. 그래서 꼭 여러분이 뭘 계산하실 때는 계산을 다 두들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거기다가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아멘. 꼭 그 부분을 남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계산에 넣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빌립의 안타까움이고,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자, 세 번째 빌립 기록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제 부탁이 왔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부탁하는데 왜 빌립에게 부탁을 하죠? 빌립이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 외국말을 알아먹는 유일한 제자가 빌립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헬라 이 빌립이 안드레와 의논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게 해도 되겠냐. 그래, 좋다.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이제 알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 몇 사람을 앉혀놓고 쭉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12장 24절부터 쫙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헬라인 몇 사람이 뭐라고 이런 주옥 같은 정말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하셨겠어요. 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24절이고요. 25절에는 뭐가 있나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오히려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게 25절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너무나 무거운 얘기를 하세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보존한다. 자, 그거를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히브리어로 일단 빌립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헬라어로 통역을 해 주겠죠. 그럼 통역관이 그걸 먼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역관이 충분히 그걸 이해한 다음에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통역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누가 먼저 듣는다? 빌립이 듣고요. 듣고 있어요. 근데 24절도 범상치 않고 25절도 범상치 않은데 26절에 가서 빌립이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다. 자, 26절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에 빌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또 꺼내세요. 또 꺼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와 내가 함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내 아버지도 귀하게 여겨주실 텐데. 그러니까 말은 헬라인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 빌립 들으라고. 빌립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빌립의 고백을 못 들어서 한이 맺히신 분 같아요. 끝없는 빌립을 향한 구애작전이에요. 구애작전. 끝없는 빌립의 버티기. 버티기. 끝없는 예수님의 구애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면 그 얘기를 또 하셔. 나를 따르라. 빌립아, 한 번만 나한테 고백해 주면 안 되겠니? 나는 너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했는데 어떻게 여전히 나한테 이렇게 미적지근한 태도로 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나를 따르니? 이걸 보면 정말 예수님의 기대는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빌립에 대한 섭섭함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빌립은 이럴 때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회가 되라고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냥 남에게 하는 소리예요. 저 헬라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 나한테, 나는 그냥 통역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지 몰라. 저거 김집사 하는 드러나는 소리네. 이거 내 남편 드러나는 설교네. 이러지 말고 좀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어야 되잖아요. 자,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마지막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그때는 어땠냐? 자,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게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시고 이제 세족식도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네. 얘들아, 나 갈 거야. 하지만 아주 가는 건 아니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 없는 동안에 너희들과 함께 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베드로도 질문하고 도마도 질문하는 가운데 빌립이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예수님 마음이 섭섭하든지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잖아요. 빌립이 이제나 저제나 변화가 되었을까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얼마나 속상한지. 빌립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투자했던 세월이 다 도로함이 타불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하니? 어쩌면 이렇게 안 될까?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제자인데 첫사랑과 같은데 내 첫사랑과 같은데 남들은 다 추천해서 받은 자라지만 내가 직접 뽑은 제자인데 이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도 이제 그냥 포기할란다. 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아닌 갭이다. 내가 잘못 뽑았는 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빌립 들으라는 소리예요. 빌립아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너도 그렇게 하리라 나 믿어. 아멘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3장에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반드시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을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라 오게 하리라. 예수님 한번 딱 마음먹으시면 한번 꽉 무시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회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은 끝납니다. 빌립의 변화된 모습을 기어이 보이지 않고 요한복음은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했냐? 지금부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 것은 터키에 가면 말입니다. 빠뭇갈레 온천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빠뭇갈레.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온천인데 하여튼 류마티스 관절염, 심장병, 뭐 하여튼 피부병에 다 좋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유명한 관광지가 빠뭇갈레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피부병, 관절염, 류마티스, 심장병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그 옆에 아예 도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이 뭐냐? 그래서 그 생긴 도시가 뭐냐면 그게 히에라폴리스예요. 밑에가 지금 그 보이죠? 그 빠뭇갈레 보이고 위에가 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흔적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원형 경기장 이런 거 남아있어요. 이제 계단식 경기장은 남아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병 치료도 하고 살려고 거기다가 도시가 하나 만들었어요. 히에라폴리스예요. 근데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정말 중국에서까지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왔겠지. 돈 있는 사람들, 내 병 고쳐보려고 소문 듣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 하지만 병 고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묘지가 하나 둘씩 생기다가 공동묘지가 엄청 크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이 뭐냐? 그게 뭐냐면 네크로폴리스예요. 히에라폴리스 바로 옆에 네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이게 죽은 자들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1700개 정도의 무덤이 있어요.
다 거기에서 병났기에서 왔다가 병났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거대한 무덤의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의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 저 뒤에 보이는 게 저게 뭐냐면 빌립의 무덤이에요. 빌립의 무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빌립 순교 기념교회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무덤이 저기 있다는 것은 빌립이 여기 와서 전도하다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4년 전에 참 젊었죠. 4년 전에. 자, 이 빌립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히에라폴리스의 총독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는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자, 살아있을 때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뺀돌뺀돌하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더니 그의 마지막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대로 따라가는 빌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의 기대가 절대로 헛것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한 결과 예수님은 살아 생겨나는 그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결국에 저 히에라폴리스에 가가지고 그 소망 없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군상들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 빌립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실망을 시켰어도 당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후회할 만한 일은 많았지만 그러나 후회 안 해. 그래도 나 너 믿어. 나 끝까지 너 믿을 거야. 나 끝까지 너 사랑할 거야. 나 끝까지 너를 기대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이제 그것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믿어주신다. 끝까지 기대하신다. 그리고 기어이 그 결과를 보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뛰는 흥분되는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나를 끝까지 기대하는 사람,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나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빌립이 살아있을 때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히에라폴리스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는, 그래서 기어이 암과 삶을 일치시키는, 사는 것과 믿는 것을 일치시키는, 내가 말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를 거야. 헬라의 이분법적 철학을 깨버리고 이제는 암과 삶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주님 앞에 가는 이 빌립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까닭에 오늘도 여러분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